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? 오늘은 NC소프트와 아타바이오 그리고 인텔리언텍과 딥노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 조금 더 주력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? 우선 NC소프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신작에 대한 그 우려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놀라왔었던 상황이었지만 최근 출시한 리니지 W의 초반 흥행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리니지 W 같은 경우 그 시장에서 기대가 거의 없었던 만큼 현재 흥행이 누적 매출 9일 동안 누적 매출이 1,000억 원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요. 아직 출시 초기임을 감안해도 내년 또그 2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2차 출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일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그 최근에 게임 업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협업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NC소프트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물론 현재의 어떤 그 NFT나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이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IP와 연동된 그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했을 때 관련해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두 번째로는 아타바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당뇨병성 신생치료제 APX-115의 3라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지난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지만 약간의 그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올해 안에 2차 임상 그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시장의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만큼 발표가 된다면 리레이팅될 수 있는 어떤 분석과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그 항암제 관련 파이프라인 역시 내년에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